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 가운데 고난당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가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 문제를 통해 전심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세요. 본문의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영육간의 문제를 들고서 예수님께 나갈 때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이 믿음 없는 자들, 믿음이 그것밖에 안 돼? 하나님 나라를 보라는 게 이 손가락만 보는 놈들아! 그리고 그 사람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 시선을 거기만 두고 살지 말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성숙한 신앙을 가지시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는 확실한 신앙 고백 안에서 서 있으시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 안에서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라는 그런 신앙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요. 여러분 문제에 두시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그 신앙의 기준을 하나님 나라에 둬야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 해야지 우리 신앙이 이렇게 올라가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문제라고 여기는 그런 모든 것들은요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하나님에 대한 실질적인 소망도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 진짜 문제예요.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지금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